안녕하세요. KCTA 널싱 세션 자장을 맡게 된 서울 의료원 박은수입니다. 저와 같이 자장을 해주신 선생님은 신촌 세브란스병원 김소영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패널리스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김선배 선생님, 고대 안암병원 김태현 선생님, 강북 삼성병원 김태웅 선생님, 가천대 길병원 김현숙 선생님, 아주대병원 고의영 선생님, 부천 세정병원 윤정민 선생님, 강원대병원 이종균 선생님 모셨습니다. 오늘 발표는 3개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에 15분 발표 후에 5분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2개의 연재는 김소영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고 나머지 하나는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촌 세브란스병원 김소영 간호사입니다. 첫 번째 강의 연자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ntegration of Cardiac Clinic for TAVR 권지현 선생님께 서울 성모병원 권지현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권지영 간호사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Integration of Cardiac Clinic for TAVI입니다. 저희 서울성모병원의 TAVI 과정과 그리고 서울성모병원의 심장통합 진료, 그리고 우리나라의 심장통합 진료의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저희 서울성모병원의 TAVI 시술을 위해 외래에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로컬에서 시비어 AS를 진단받고 TAVI 시술을 정말 원해서 오신 환자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환자들은 이렇게 외래에서 교수님과 환자의 상태, 시술의 가능성을 면담을 받고 집에 돌아가 가족들과 충분한 상의 끝에 TAVI 시술이 결정이 되면 입원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렇게 고령인 데다가 쇠약하시고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입원 전 검사를 위해 외래에 여러 번 내원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입원 후에 TAVI 워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입원을 하면 하루 이틀 내에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환자분이 외래 그타 병원에서 TTA를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시술하는 병원인 저희 본원에서 TTA를 다시 시행, 시술의 그 환자의 중증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대부분 환자들은 연령이 많아 신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EGFR을 고려해서 소량의 조영제를 사용, 밸브나 아울타에 CT를 한 번에 동시에 찍는 CT 엔지오그라피를 시행합니다. 환자가 APB 있거나 베지테이션이 특별히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TTA는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CT상의 코로나리 카시피케이션이나 일요 피메로 아테리의 어세스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만 CAG나 PLG를 진행합니다. 6번 보행 검사를 하고 라디올로지나 덴티스트리, ENT에 협진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2일차 때 심장통합 진료를 시행합니다. 서울성모병원의 심장통합 진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일차째 TAVI를 진행하는데 대부분의 TAVI는 이제 캐스룸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환자가 전신마취가 아닌 미다졸람과 펜타닐을 사용 진정수면, 국소마취하에 TAVI를 시행합니다. 환자의 호흡이나 바이탈 사인은 서큘레이팅 널스가 종합적으로 체크하고 해결하고 있으며 환자의 호흡은 바이팹을 이용해서 밸브가 임플란테이션 될때 안정적인 호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프리워크업상의 모든 검사 결과 트랜스피머럴 어프로치가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트랜스 에이피컬이라든가 트랜스 엑실러리로 진행이 되며 이럴 경우에만 하이브리드 방에서 시술을 진행을 하고 CS와 협진하에 시술을 하게 됩니다. 초음파 유도하에 원 피머럴 아테리를 펑처를 진행을 하고 메인 시스인 14에서 16프렌치 시술을 삽입합니다. 라이트 라디아를 통해서 피그테일을 삽입을 하며 최근에는 그 템포럴 페이스 메이커를 이용한 RV 패싱이 아닌 LV에 삽입된 사파리 와이어를 사용해서 와이어 패싱하에 밸브를 임플란테이션합니다. 모든 시술이 끝나면 이렇게 에어토그램이나 TTA를 통해서 시술 결과를 확인을 하고
환자분들의 PCI 과거력이 있지 않은 한 프로타이민을 IV하여 헤파린을 컨버전 시켜 얼리 엠블레이션 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시술이 끝나면 포스트 케어로 CCU에 가게 됩니다. CCU에서 6시간 뒤에는 침상 주변을 엠블레이션 할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4일째 TTA를 통해서 시술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제너럴 워드로 이슈를 하게 됩니다. 환자는 심전도를 통해서 RV, 블락이 있거나 그런 부정맥의 소견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엑스레이 상에 펄모너리 이디마나 아니면 밸브의 익스펜전이나 마이그레이션 소견이 있는지 재확인합니다. 활동 상태를 확인하면서 환자의 퇴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5일차째 특이 소견이 없으면 퇴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TAVI는 서브웨어에 비해서 시술 후 회복 기간이 짧아 입원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컨벤셔널 프로시저는 달리 전신마취 대신 미니멀 세데이션을, TE 대신 TTE를, 그리고 RV 패싱보다 LV 패싱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대한 트랜스피멀 어프로치에 접근하려는 미니멀리스트 TAVI가 점점 더 확산돼가고 있습니다. 미니멀 탈비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저희 서울성모병원은 이를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장통화증의 설명에 앞서서 먼저 탑이와 서브웰의 임상연구 결과에 따른 탑의 인디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심장통화진료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탑이 트라이얼입니다. 인터미디어트 서지컬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12여 AS 환자를 탑이랑 서브웰의 랜덤 트라이얼한 연구입니다. 탑이를 진행할 때에는 84%는 코어 밸브를 사용했으며 16%는 에볼루트 R을 사용했습니다. 5년간의 추적 결과 작년에 발표하였고 모탈리티나 스트로크에 대해서는 두 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파트너트 트라이얼입니다. 인터미디엇 서지컬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12여 AS 환자를 탑이랑 서브웨어의 랜덤 트라이얼한 연구입니다. 5년간의 추적 결과를 2020년도에 발표를 하였으며, 데스나 스트로크에 대해서는 두 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노션 연구입니다. 로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12여 AS 환자를 탑이랑 서브웨어의 랜덤 트라이얼한 연구입니다. 탑이를 진행할 때에는 모두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를 사용하였고, 8년간의 추적 결과 작년에 발표하였는데, 민 그레어트를 보면 수술군에 비해서 탑이군이 10 미만으로 유지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는 혈역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탈리티를 보면 두 군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 밸브 디터럴션을 보면 서브웨어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바이오 프로세스 밸브 페일리어는 세 가지로 보았는데, 밸브의 한 사망, 그 다음에 밸브의 재시술이나 재수술, 그 다음에 심각한 판막 기능의 이상으로 보았고, 8년간의 추적 결과 탑이는 7.3, 서브웰은 10.6으로 결과가 나왔으며, 숫자상으로는 탑이가 더덜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통계학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탑이 인디케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빠르게 확장돼가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수술이 불가능했던 군에서 탑이의 유용성과 안전성을 입증한 논문이 NEJM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하이리스크,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인터미디트, 그다음에 2019년에 로우리스크 환자군에서 탑이의 안전성과 유용성이 수술군보다 더 우수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FDA의 허가 기준도 확대되었고 미국과 유럽의 가이드라인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미국과 유럽의 가이드라인은 심장통합진료에 우리나라의 심장통합진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2020년도 미국 가이드라인입니다. 8세 이상의 환자군에 대해서는 트랜스피멀 탑이가 첫 번째로 권고되었고 65세 미만은 서브웨어를 권고하였습니다. 65세와 8세 미만은 서브웨어과 트랜스피멀 탑이가 첫 번째로 권고가 되었는데 이는 흉부외과 순환기내과의 통합진료 그 이후에 환자 보호자의 셸드 디시전에서 수술 또는 시술을 결정하라고 한 것입니다. 2021년 유럽 가이드라인을 보면 75세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STS 스코어가 4%, 그러니까 고 4% 이상이거나 8% 이상이거나, 죄송합니다. 8%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트랜스피머럴 탑의가 가능한 군에서 대해서는 탑의를 먼저 권고하였고, 75세 미만이거나 로우리스크 환자군에서는 사브이아를 권고하였습니다. 75세 미만이거나 인터미디드, 그 다음에 하이리스크 환자군에서는 사브이아 또는 탑의를 권고하였는데, 이 또한 통합진료 그리고 셸드 디시전의 메이킹을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시비어 AS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는 고령화와 점점 더 탑의 인디케이션이 확대됨에 따라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미니멀리스트 탑의가 탑의 후에 1일 이내에 조기 퇴원하는 것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일반화됐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더 일반화된 추세가 될 것입니다. 젊은 AS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시대가 온 것이죠. 60대의 환자가 60대의 시비어 AS 환자가 메카니컬 밸브의 OP를 거부를 한다면 이 환자가 90대까지 산다고 가정하였을 때 라이프롱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탑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단한 번의 수술이나 시술로 60대의 환자가 90대까지 이끌어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탑의에 대한 미래는 듀얼빗에 있습니다. 탑의가 2년 이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수술 판막처럼 15년 이상 갈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연구가 75세 이상에서만 이루어졌지, 75세 미만의 환자군에 대해서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더 연구가 더 많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75세 미만의 환자군에 대해서도, 수술의 위험성이 많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질환을 동반하였거나 합병증이 있는 환자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서로 상의하고 논의하는 게 심장통화진료의 의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탑의를 시행하고자 하면 보건복지부에 고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설, 인력, 장비 등에 대한 요건을 갖출뿐만 아니라 심장통합진료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저희 서울성모병원에서는 이런 심장통합진료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장통합진료를 시행한다. 그러면 이런 회의석상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각 파트가 다른 의료진들이 개별적인 업무를 뒤로하고 이렇게 공간과 시간을 공유한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시기엔 더욱 그럴 것입니다. 저희 서울성모병원은 이렇게 줌을 통해서 심장통합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흉부외과 2인, 순환기내과 2인, 그리고 영상의학과 1인뿐만 아니라 탑의 시술에 참여하는 간호사, 방사선사, 그리고 스태프 펠로우들이 모두 모여 환자의 상태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시술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심장통합진료 이후에 탑의로 결정이 되면 그 다음날 바로 탑의를 시행하고, 만약에 탑의로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흉부외과 의사가 그 환자랑 보호자를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환자와 보호자가 시술을 할지 수술을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심장통합진료 이후에는 이렇게 기록에 남기게 되는데, 흉부외과 2인, 순환기내과 2인은 심장통합진료 기록이라는 곳에 기록을 남기고, 지금 현재에는 줌으로 하기 때문에 장소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남기게 됩니다. 마취 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는 컨설트에 리플라이 다는 형식으로 기록에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심장통합진료는 어떨까요? 2015년 6월에 선별급여 20%로 시작된 탑의 시술은 대상자 선정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심장통합 치료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우리나라의 심장통합 진료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습니다. 첫째, 각 의료진마다 그 의견 일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시한 내용대로 심장통합진료에 참여한 전문의 전원이 동의하여 결정함을 권고하였지만, 각 파트의 의료진들은 환자를 바라보는 방향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견 일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흉부외과는 수술을, 순환기내과는 탑의를 더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 일치된 치료 방향이 아니라 서로 평행된 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심혈관 수술 경험이 있는 흉부외과가 있는 곳에서 지금은 탑의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고시된 내용의 심장통화 진료가 흉부외과 전문의인은 심혈관 수술을 하는 흉부외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지 않아 흉부외과 갈등이 있는 병원에서는 심혈관을 하는 흉부외과가 아닌 그 렁이나 다른 파트의 흉부외과 의사가 심장통화 진료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런 심장통화 진료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세 번째,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의 부재입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가이드라인 두 개를 따라가고는 있지만 나이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시술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흉부외과의 갈등은 더욱더 심해져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금 현재 심장통화 진료는 순환기 내과에만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탑의 시술을 정말 원해서 오는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순환기 내과로 유입된 환자분들의 한해서만 심장통화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지 65세에서 80세 이상인 그러니까 수술을 위해서 그냥 흉부외과로 온 환자분들은 이런 심장통화 치료를 하지 않고 바로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탑이랑 사브이알의 가격입니다. 탑이는 판매 비용만 자체만으로 본인 부담 80%인 2,700만 원에 2,600만 원에 그다음에 시술 비용인 150만 원, 2,750만 원입니다. 사브이알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입니다. 6배에서 10배가 차이 난다는 것이죠. 수술이 어려운 환자, 그러니까 즉 하이리스크인 환자분들은 고연령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연령층이 이런 탑이 시술을 3천만 원 되는 이런 탑이 시술을 감당하는 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령의 AS 환자, 합병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수술 위험성이 너무 높은 환자분들은 당연히 탑이가 우세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고가의 시술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고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심장통합 진료, 그 다음에 탑의 시술의 미래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결론입니다. 흉부외과, 순환기내과 모두 동의할 만한 고위험 환자 지표를 만들고 우리나라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형식적인 통합 진료가 아닌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 보호자가 모두 모여 환자의 최적의 치료방에 대해서 논의하고 환자 또한 선택의 기회를 줄수 있는 진정한 통합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의 AS 환자 중에 수술이 어렵고 특히 합병증을 동반하는 환자에게는 선별급여 20%가 아니라 그 이상 더 확대돼서 환자들이 탑의 치료자 혜택을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하신 패널 선생님들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고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아주대학교병원 간호사 고영입니다. 우선은 근무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이렇게 좋은 강연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들었는데요. 지금 저희도 조금씩 합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는 그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마취과랑 협진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미니멀 탑이라고 해서 그 모더레이트 세데이션만 해가지고 시술을 한다는 게 지금 아직 제가 좀 상상이 좀덜 가가지고 혹시 시술 시간이 뭐 어느 정도 되시길래 미다졸람과 펜타닐 정도로 가능한지 뭐 용량은 어떻게 쓰고 계신지 그리고 모더레이트 세데이션으로 뭐 환자가 스테이블하게 이 시술이 잘 끝나는지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지금 저희가 워낙에 탑의 시술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탑의가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정 수면만 해서 하긴 하는데 미다졸람과 펜타닐을 사용하고 있고 환자의 케이지랑 연령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프로토콜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특별히 환자분들이 깨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잘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혹시 저희도 탑의를 하면서 이렇게 시술 후에 가장 많이 컴플레이션이 있는 게 혹시 지혈이 좀잘안 되는 문제가 많이들 있을 겁니다. 근데 솔직히 PCI 과거력이 없으신 분들은 프로타민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는 PCI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좋지 않은 탑의 환자들이 꽤 많기 때문에 프로타민 사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아직은
조금 사용이 좀 흔하진 않은데 혹시 프로타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우선은 환자분이 대부분 이제 그 프로타민을 사용을 한다는 게 PCI에 과거력이 있으면 스탠스 럼버스가 있기 때문에 프로타민 사용하는 걸 교수님들이 좀 꺼려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PCI 했던 과거력이 있는 환자면은 프로타민을 사용하지 않고 그 위에 다른 환자분들은 프로타민 50이나 아니면 25ml를 NS100에 믹스해서 10분 동안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 제거할 때 그걸 프로타민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혈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거하고 나서 바로 그 크로스 디바이스 사용하고 나서 바로 주시나요? 아니면 아니요, 그 시스를 빼는 과정에서 바로 프로타민 줍니다. 네네네. 네네네네. 김선배 선생님 아산병원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아, 저 방금 김태현 선생님이 제가 하려던 질문을 아, 딱 네. 해주셔서 너무 시원했습니다. 아, 다름이 아니라 저도 탑이 시술에는 관여하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도 권지현 선생님 발표하실 때 프로타민을 루틴으로 주면서 지혈기구를 사용한다는 그 멘트가 굉장히 약간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산병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봤더니 제가 이제 탑이 프로 시절에 계속 참여하는 것은 아닌데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저희도 이제 루틴하게 사용하진 않고 요즘에 이제 조금 쓰기 시작하면서 확실히 이제 프로타민을 사용하는 게 지혈에 도움이 되면서 확대적으로 적용할 계획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방금 권지현 선생님 답변해 주실 때 궁금했던 게 프로타민 50ml나 25ml를 줬을 때 그게 이제 처음에 저희가 헤파린을 주고 중간에 ACT를 체크하는데 ACT 결과값을 보고 그 용량이 조절되는지 아니면 안 주고 그냥 지혈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ACT를 체크를 하긴 하는데 그 ACT가 프로타민 용량에 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시술 시간에 따라서 교수님이 용량을 결정을 해줍니다. 시술 시간이 길면은 당연히 50ml를 사용하는 거고, 시술 시간이 길면 한 25ml를 사용하는 거고, 시술 시간이 짧으면 한 50ml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프로타민이 빨리 주면은 프로타민 샥이 올수 있는데 선생님께서 10분 이상 이제 천천히 주입해 네. 주시면서 그런 상황을 방지한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 그러면 뭐 프로타민을 써서 대부분 환자가 정말 지혈이 잘 되고 이게 루틴으로 계속 하시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 예, 저희는 루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CI를 하지 않은 환자분에 대해서는 다 프로타민을 주고 있고, 그러니까 교수님 컨펌 하에 이제 PCR 했던 환자분이다 아니다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럼 프로타민 줄까요 말까요를 말씀을 드리면서 루틴으로 주고 있고 특별히 이제 그 어시스 할때 그러니까 뭐 평소 할때 문제점이 특별히 있지 않고 그런 컴플리케이션이 없다면 잘 지원이 됩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 그 탑이 프로시저를 하면서 PCI를 같이 하는 경우는 없나요? 같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은 사용하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럴 때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이 아주 많은데요. 다음 강의로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네, 강릉 아산병원의 정세빈 선생님께서 Cardiovascular Disease Indicated by Blood Test에 대해 좋은 강의 해주실 겁니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Heart Disease as Indicated by Blood Test Result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세 가지로 트로포닌, BNP, D-dimer 검사입니다. 관련된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 표지자 검사 항목의 변화 추이에서 CK 마이글로빈은 특이도가 낮고 LDH, AST는 다른 효소 검사로 대체되며 사라진 검사가 되었습니다. 심장 트로포닌은 특이도가 높고 혈중 방광기가 길어 오랫동안 상승치를 보여 최소 심근 손상이라는 새로운 진단 분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트로포닌 검사는 심근의 수축과 이완 과정에 관여하는 트로포닌 T, 트로포닌 I, 트로포닌 C 세 가지의 조절 단백으로 이루어진 복합체입니다. 혈중 트로포닌 T와 트로포닌 I는 심근 조직의 손상을 의미하고 트로포닌 I가 가장 특이도가 높은 심장 표지자 검사입니다. HSCT는
트로포닌 T는 높은 민감도로 미미한 심근경색이나 증상이 발현되기 이전에도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유형군 분류 및 예후 측정이 가능해 응급 환자를 선별해 위험도에 따라 적합한 치료로 선택됩니다. H-스트로포닌 I는 흉통으로 내원한 응급 환자에서 급성 심근경색을 신속하게 배제할 수 있는 검사로 불안정 협심증과 급성 간상동맥 질환에서 심장 질환에 대한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치료 지침을 결정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환자에게 트로포닌 검사를 처방을 합니다. 심근경색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CK는 심장, 뇌, 골격근에 발견하는 효소로 근육이 수축할 때 사용됩니다. CK는 CKMM, CKMB, CKBB로 세 가지로 나뉩니다. CK검사는 흉통 및 심근경색 증상을 가졌다면 CK검사를 처방하고 혈액 내 CK농도는 근육 또는 심장세포가 손상된 경우 상승됩니다. CKMB는 CK검사와 함께 흉통이 있는 사람에게서 심근경색을 진단하고 CK수치 상승만으로는 심근경색을 진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CK수치 증가와 CKMB 수치 증가가 있다면 심근 손상을 의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어큐트 MI 바이오마커의 스토리입니다. 심근 표지자 검사의 정상 수치는 상한선이 H-스트로포닌 I가 28ml 피코그램이고 CK가 171리터당 유닛, CKMB가 7.2ml당 나노그램입니다. 급성 심근경색 진단의 기준은 카디악 바이오마커의 증가가 있거나 감소가 있으면서 다음 항목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로 허혈성 증상이 있거나 심전도에서 새롭게 발견된 STT의 변화 또는 LBBB, 심전도에서 병적인 큐파, 심근 감소 또는 심근벽 운동 이상의 영상의학적 증거가 있거나 혈관 조영실 또는 부검에서 간상동맥 내 혈전이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급성 간상동맥 증후군이란 간상동맥 내 급성으로 혈전이 생겨 혈관이 폐쇄되거나 심장의 혈류 공급이 부족해지는 질환으로 언스테이블, 스테미, 넌스테미가 포함됩니다. 언스테이블 엔자이너는 혈관 막힘이 불완전할 때 환자가 안전시에도 심한 통증을 겪게 되는 것이고 스테미는 심근경색이 심할수록 심근 전달이 손상을 일으켜 심전도의 ST 분절이 상승되어 큐파가 생기는 것입니다. 넌스테미는 미세한 근육 손상과 심근 내막화 손상을 일으키고 심전도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않는 것입니다. 넌스테미는 또 심근괴사가 심내막화층에만 발생한 상태로 혈중 심근 효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ACS의 카테고리는 심전도의 ST 분절의 상승이 있는 경우 스테미로 분류되고 심전도 변화 없이 바이오마커로 인한 네크로시스인 경우 넌스테미로 나뉘게 됩니다. 넌스테미 케이스입니다. 남자 59세로 치컴플레인 체스트 페인이고 DM이 있고 흡연력과 음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액평가 검사에서 H-스트로포닌 I가 2332로 상승되었고 CKMB는 452로 상승되었습니다. CKMB는 36.6으로 상승되었습니다. 심전도 검사는 사이너스 리듬입니다. 흉부 엑스레이 검사에서 노 액티비티 렁 리전입니다. 2D 도플러 에코에서 LVEF가 52%의 프리저브드 LV 펑션이고 RCA와 서컴 테리토리에 이스케믹이 있습니다. 치료는 CAG에서 디지털 서컴의 90%의 스테노시스가 보여 PCI를 통해 디지털 서컴의 시너지 3.524의 스텐트를 인설트하였습니다. 혈액검사 팔로업에서 CK는 139로 감소하였고 CKMB도 1.6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치료 약물은 주사제로 헤파린을 투여하고 경구형 안티플라트 제제인 아스피린과 플라빅스, 스타틴인 리피토롤을 투약하였습니다. BMP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BMP는 자심실의 심근세포에서 분비되고 심실 용적 증가 및 압력 가부하 등 혈액학적 자극에 반응하여 프로BMP가 생물학적 반응이 있는 BMP와 생물학적 반응이 없는 엔티프로 바이오
NT4로 BNP로 분절되어 순환계에 유비됩니다. 심실의 혈액학적 변화 및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주로 심실에서 생성 분비되어 다른 뉴유레틱 펩틱보다 심실 기능 이상을 잘 반영합니다. BNP는 일반적으로 자심실의 부하에 의해 분비가 항진되므로 자심실 이완기말 압력을 반영합니다. BNP의 정상 수치는 급성 심부전이 의심되는 경우 BNP가 100ml당 피코그램 이하이고 NT4 BNP가 300ml당 피코그램 이하입니다. 급성 심부전이 의심되지 않은 경우는 BNP가 35ml당 피코그램 이하이고 NT4 BNP가 125ml당 피코그램 이하입니다. 심부전은 심장의 펌프 능력의 손상으로 인해 야기되는 임상 증후군입니다. 피로, 숨참, 부종 등의 특징적인 증상을 동반하고 심근 손상 결과로 나타나므로 간상동맥 심질환의 발생이 증가합니다. 수면 연장으로 노인에게서 증가하기도 합니다. 심부전의 진단 알고리즘입니다. LVEF가 40% 미만이면 바로 박출률 감소 심부전으로 진단할 수 있지만 LVEF가 40% 이상인 경우에는 BNP 또는 NT4 BNP의 상승을 통해 경계형 박출률 심부전 또는 박출률 보전 심부전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 혈중 BNP 또는 NT4 BNP의 상승은 심부전을 진단하고 수치가 정상일 경우 심부전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부전이 의심되는 비특이적 증상과 징후를 보이는 급성기 환자는 심초음파를 빨리 시행하여 심장에 기질적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여 적절히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BNP가 100 이상이거나 또는 NT4 BNP가 300 이상인 경우에도 심부전을 배제할 수 없어 심초음파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다소 모호한 증상과 증후를 보이며 만성적으로 천천히 진행하는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서는 심부전이 아닐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기 위해 심전도와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하고 심초음파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전도가 정상이고 혈중 BNP 수치가 충분히 낮은 경우 심부전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심초음파가 필요하지 않으며 반대로 심초음파와 엑스레이 촬영이 비정상적이거나 혈중 BNP 수치가 높을 경우 심부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심초음파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은 BNP 또는 NT4 BNP는 자심실 부하에 의해 분비가 항진되므로 자심실 이완기말 압력을 반영하여 심부전 진단에 꼭 필요한 검사로 음성 예측도가 높고 단독 진단 도구가 아닌 심부전의 보조 진단법입니다. 하트페일 유어 케이스입니다. 여자 79세로 1년 전부터 DOA가 있었고 내원 2일 전부터 체스트 디스컴포트와 디지니스가 발생하였습니다. 과거력은 하이퍼텐전과 스트로크가 있었고 혈액평가 검사에서 BNP가 2214로 상승되었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검사에서 카디오메갈리와 페이스메이커가 있는 영상입니다. 심전도 검사는 LVH가 보이고 페이스메이커 리듬의 심전도입니다. 2D 도플러 에코에서는 LVEF가 59%의 노멀 LV 펑션이고 셉튬이 21mm, 에이펙스가 17mm인 하이퍼트로피 카디오마이오패스입니다. 이 환자는 앓고 있던 심부전이 악화되어 카디오마이오패스의 원인으로 하이퍼트로피 카디오마이오패스의 소견을 보입니다. 심부전의 증상과 징후가 있고 BNP 또는 NT4 BNP의 어브노말과 2D 도플러 에코의 어브노말이 있어 심부전이 선정되었습니다. 심부전의 치료 약물은 ARB인 발살탄과 루프듀렉티스인 플로즈마이드를 투여합니다. 노악인 에픽사반은 병용 투여합니다. 디다이머입니다. 체내에서 혈전이 용해될 때 발생하는 단백질입니다.
인체 내에서 혈전이 형성되고 용해된 적이 있다면 D다이머가 증가하고 가장 흔한 것이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다리에서 혈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D다이머의 정상 수치입니다. 상한이 0.5ml당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의 증상 및 폐색전증의 증상 시 D다이머 검사를 처방하고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D다이머 검사의 민감도는 95%고 제한점은 폐혈전 형성 시 72시간이 소요되고 증상 발현 3일로 검사하게 되면 정상이 됩니다. DVT는 하지의 정맥혈이 정체되어 심부의 정맥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말하고 PTE는 떨어져 나온 혈전이 우심방, 우심실을 거쳐 폐동맥으로 흘러가 폐동맥을 막으면 폐색전증을 유발합니다. 진단은 혈액검사인 D다이머 검사와 혈관 초음파 검사, 컴퓨터 단층 검사로 합니다. 모든 환자에서 시행되진 않지만 정맥 조영술로 진단하기도 합니다. DVT 케이스입니다. 여자 61세로 치컴플레인이 디스니아입니다. 혈액평가 검사에서 D다이머가 2.5 이상이었고 흉부 엑스레이 검사에서 보스 메인 풀머너리 트렁크에 라지 스롬브 엠볼리즘 소견이 있습니다. 풀머너리 스롬브 엠볼리즘 NGO CT에서는 엑스레이와 같으며 풀머너리 아테리 스롬브 엠볼리즘 소견이 보입니다. 로우 익스트러미티 베노그램 CT에서도 레프트 커먼 일리악 아테리에 스롬버스가 있고 레프트 판니티얼에 DVT가 있습니다. 심전도 검사에서는 사이너스 리듬입니다. 2D 도플러 에코에서 LVEF 56%의 노말 앱을 펑션이고 TRVmax가 4.5m/s에 RVSP가 85mmHg로 상승되어 있습니다. RV 디스펑션과 풀머너리 하이퍼텐전 소견이 보입니다. 치료는 RBC 필터를 인설트하였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SF에 UK 인퓨전을 시행하고 다음날 레프트 SF에 스럼보 엠블렉토미와 UK 라이시스로 치료하였습니다. 퇴원하기 전 RBC 필터를 리무브하였습니다. 치료 약물은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정맥 주사하고 노아긴 엘리퀴스로 투약하였습니다. 컨클루전입니다. ACS의 경우 혈액검사 외에도 심전도 및 임상 양상 파악이 중요하고 넌스테미의 경우 심근 표지자 검사인 CK, CKMB, H-스트로포닌 아이 검사를 활용합니다. 혈중 BNP 또는 엔티프로 BNP는 심부전의 보조적 진단을 하고 심장 초음파를 검사를 시행하여 심부전을 진단합니다. D다이머 상승 시 초음파 검사나 CT 등의 영상 검사로 심부정맥 혈전증을 진단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질문 있으신 패널 선생님들께서는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 CKMB와 트로포닌 검사 시 트로포닌 I랑 N 중에 주로 어떤 검사를 하고 계세요? 저희 병원에서는 HS 트로포닌 I로 검사를 최초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CK, CKMB로도 검사를 하고 4시간 후에 다시 팔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패널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게 그 트로포닌 T가 예전에 비해서 심근 특이도가 많이 올라가서 혹시 이제 트로포닌 I보다 더 많이 검사를 하고 있는지 혹시 그렇지는 않으신 거죠? 저희 고대한암병원에서는 트로포닌 응급실에서 트로포닌 T를 더 많이 그렇죠. 네, 팔로비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특이도가 네. 많이 올라가가지고 네, 좀 바뀌는 추세인 것 같은데 저희 병원도 아직 트로포닌 아이를 하고 있어서 트로포닌 T의 검사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요즘 마이어글로빈 아예 안 하니까. 네. 트로포닌 T와 I는
딱그 민감도 그거에 대해서 각 병원마다 그 검사 병리 검사실 진단 검사실의 그 능력 그다음에 그런 숙련도 그런 거에 따라서 선택이 되어지는 부분이라서 의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병원이 아이를 좀더 민감하게 보고 숙련도가 높다든지 그런 검출률이 좋다 그러면 아이 쪽으로 좀 많이 가는 병이고 T 같은 경우는 좀또 그렇게 병원마다 조금씩 그 랩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 능력이라고 그러면 좀 뭐라고 하겠지만 하여튼 그 검사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 유정은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네, 소개해 드릴게요. Report on the Status of Cardiovascular Interventions in Korea에 대해서 일산공단병원 유정은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산병원 보험심사팀에 있는 유정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자료는 우리나라에서 그 한국의 심혈관계 질환 및 중재적 시술의 현황 보고라는 발표를 할 거고요. 이 자료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까지의 청구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낸 거고요. 저는 파트를 크게 두 파트로 진행을 할 겁니다. 질환별과 처치별로 구분을 했고요. 그각 입원 외래별, 성별, 연령별, 요양기관 종별, 소재지별, 그다음에 진료비 추이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슬라이드 좀 펼쳐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파트 두 파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일단 질환으로는 그 크게 콘제니탈과 이스케믹 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제니탈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순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심박 중격 결손, 승모판 기능 부전, 삼천판 협착, 그리고 허혈성 쪽으로는 심근병증, 급성 심근경색증, 협심증 이렇게 총 6가지 질환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일단 이번 선천성 심질환 중에서 심방중격 결손증의 입원 외래의 현황을 보면 입원이 95.2%, 외래가 4.8%, 그리고 환자 수를 보면 11,400명, 2010년에 11,400명이었던 환자 수가 2020년에는 2만 6천 명 정도로 두배 이상 증가한 걸로 볼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성별로는 여자가 67%, 남자가 33%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다음 슬라이드 연령별로는 거의 10세 미만에서 특히 5세 미만에서 가장 많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 종합이 74.1%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재지별로는 서울에서 발생 건수가 다른 지역별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걸볼수 있습니다. 진료비 추이는 제가 참고용으로 좀 엑셀을 만들었는데요. 단위는 1,000원 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모판 기능 부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승모판 기능 부전은 입원에서 91.4%, 외래에서 8.6%를 보이고 있고, 환자 수는 2010년 493명에서 2020년에는 707명으로 환자 수는 많지 않지만 대부분이 수술을 하기 때문에 입원 환자들이 대부분인 걸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성별을 보면 여성 50%, 남성 50%로 똑같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이 선천성 질환의 특징이 거의 그 10세 미만에서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20세에서도 발생하는 것을 볼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요양기관 종별을 보면 상급 종합에서 65%, 소재지별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이 월등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볼수 있겠습니다. 진료비 추이도 1,000원 단위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천판 협착입니다. 삼천판 협착도 입원이 95%,
외래가 5% 차지하는 걸 볼 수 있고 환자 수도 이거는 많지 않고 증가폭도 크지는 않은 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성별을 보면 여성이 75%, 남성 25%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3배 정도 많은 걸 볼 수 있고 특히 5세 미만에서 10세 환자, 10세 미만 환자 중에서 그 중에 5세 미만이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도 보면 다음 10세 미만이 93%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 종합이 50.5%, 종합병원도 49.5%로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이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요양기관 소재지별로 보면 서울, 특히 경남과 경기가 삼천판 협착에서는 조금 발생 비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료비 추이도 보시면 되는데 이 진료비 추이가 2010년에 비해서 2020년에는 건당 진료비가 이 삼천판 협착이 증가폭이 좀 많이 컸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허혈성 심질환 보겠습니다. 허혈성 심질환 중에서 첫 번째 질환은 심근병증으로 입원 외래 비교해보면 입원이 91.7%, 외래가 8.3%, 그리고 환자 수를 보시면 2010년에서 2012년에 환자 수가 큰 폭 상승을 했다가 2012년부터는 비슷하게 환자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별은 여성이 63%, 남성이 37% 보이고 있고 발생 비율은 허혈성 심질환은 60세 이상에서 84%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양기관 종별을 보시면 다음 상급 종합에서 59%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양기관 소재지별을 보면 서울과 경기가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질환도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발생 비율이 가장 많았고요. 진료비 추이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급성 심근경색증 보겠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증도 입원에서 95.4%, 외래 4.6% 보이고 있고 환자 수도 점점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추이 보이고 있고요. 다음 연령별은 60세 이상에서 64%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양기관 종별에서는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이 비슷합니다. 청구 건수가. 다음 소재지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부산이라든지 경남에서도 발생 비율이 높은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진료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협심증입니다. 협심증은 외래 16.8%, 입원 83.2% 보이고 있고요. 환자 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50만에서 2020년에는 67만까지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두 번째 성별을 보시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여성 56.8%, 남성 43.2% 발생 비율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이것도 이 엔자이나도 마찬가지로 60세 이상에서 67%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요양기관 종별을 보시면 상급종합과 종합병원 중에 그 협심증이 종합병원에서 발생 비율이 더 높았더라고요. 소재지별로 보시면 서울과 경기가 월등히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비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 치료적인 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오픈하 서저리가 있으실 거고 인터벤션 크게 두 파트로 나뉘고 오픈하 서저리 중에서는 캡이지만 제가 케이스를 가지고 왔고요. 인터벤션 쪽에서는 PCI, 타비, ASD, PDA 이렇게 발표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로 캡이지 발생 입원 외래별로 현황을 보자면 입원 100%입니다. 그리고 환자 수는
예전에는 시술이란 중재적 시술이 없었을 때는 KBG 환자가 꽤 많았을 건데 2010년부터는 중재적 시술이 점점 늘어나면서 환자 수는 KBG는 점점 조금씩 줄어들다가 2015년도에 조금 상승했다가 비슷한 추이 보이고 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76.3%, 여성이 23.7%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많은 걸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다음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64.6%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에서 62.1%, 종합병원에서 37.9% 보이고 있고요. 소재지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다른 질환이나 다른 거에 비교해서 비슷한 추이로 서울 경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추이는 환자 수가 2개 증가한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환자 수는 2배 이상 증가하지를 않았는데 진료비 총액은 한 2배 이상으로 증가를 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PCI를 보겠습니다. PCI는 입원에서 99.8%, 외래에서 0.2% 보이고 있고요. 환자 수도 조금씩 증가하다가 2017년부터는 조금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성별로는 남성이 68.9%, 여성이 31.1% 보이고 있고 다음 연령별로 보면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65% 이상 환자 수를 보이고 있고 환자 수와 비슷하게 진료비 건수, 시술 건수도 비슷하게 상승하다가 2017년부터 조금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이후에 다시 2018년부터 증가하는 거 보이실 겁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에서 57%, 종합병원에서 42.6% 발생하고 있고요. 다음 소재지별로는 서울 경기가 가장 많은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진료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탑이 보시겠습니다. 탑이는 실시권이 2015년부터 있어서 2015년부터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2015년에 환자 수 61명에서 2020년에는 763명으로 큰 폭 상승했습니다. 입원에서 100%, 외래에서 0% 발생하고 있고요. 다음 성별을 보시면 남성이 57.1%, 여성이 42.9%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에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에서 95.2%, 종합병원에서 4.8% 발생하고 있고요. 소재지별로 보면 서울이 월등히 많이 발생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진료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ASD입니다. ASD는 입원에서 100%, 그 다음에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발생률 환자 수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가 2017년부터 큰 폭으로 조금 상승한 곡선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65%, 남성이 35%. 다음 연령별로는 10살 미만에서 27.8% 발생하다가 40세 이상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50세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이 78.3%, 종합병원이 21.7%, 소재지별로는 서울, 경기 많이 발생한 걸 보실 수 있고요. 진료비는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DA입니다. PDA는 다른 시술에 비해서 점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시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입원에서 100% 발생하고 있고요. 성별을 보면 여성이 76.9%, 남성이 23.1%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3배 정도 많은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다음 연령별을 보시면 10살 미만에서 65.5% 발생했습니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에서 70.6%,
그 다음에 종합병원에서 29.4% 발생을 했고요. 요양기관 소재지별로 보시면 서울과 경기,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료비 추이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 선천성 질환 같은 경우는 발생 나이가 10세 미만에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허혈성 심질환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에서 가장 많은 발생 비율을 보였고 대부분이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진료비가 조금씩 그 건당 진료비가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 건당 진료비가 증가를 한 이유는 시술이나 수술이나 모든 재료나 장비 같은 거를 사용을 하는데 장비도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금액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여성보다는 남성의 비율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급종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것 같고 소재지는 서울이 가장 많은 건을 청구 건수를 보였습니다. 여기 오늘 너무 제가 아침 좀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유정은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네. 주제인데 정리하기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 깔끔히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저희 KBC가 점점 감소하고 이제 PCI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6년도에 네. 피크를 찍고 계속 감소하는 게 좀 의외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좀 의외였었어요. 자료를 네. 만들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이제 눈에 띄게 탑이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네. 그런 메인 시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네. 네, 페네오 선생님 혹시 이제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주십시오. 네, 강북삼성병원 김태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주제를 제가 맨 처음에 아이디어를 냈는데 너무 주제에 맞게 잘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역시나 그 늘상 생각했던 것처럼 PCI 건수, 그러니까 PCI 단순 CAG, PCI 같은 경우는 이제는 상급 종합병원이 아니라 이제 종합병원 수준에서도 많은 오히려 아까 전에 데이터 본 것에서 역전됐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낌상이 아니라 데이터로 제가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고 컨제니탈 네. 케이스 같은 경우도 계속 늘어나는 거 이제 선생님 심사 파트에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다른 선생님들도 뭐 늘어나는 이제 여러 가지 관리나 그런 것도 있고 삶이 이제 그 수명이 연장되면서 늘어나겠지만 컨제니탈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다시 한번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자리여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냥 질문이 아니라 감사드리고 싶어서 코멘트를 지금 나왔습니다. 네. 처음에 이 주제 발표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너무 제가 어떻게 자료를 만들어야 될지가 좀 난감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은 못 드렸는데 이 자료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심평원의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홈페이지 아래 배너에 그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배너가 있어요. 그 배너로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원하는 질환, 내가 원하는 시술, 수술 다 그 빅데이터로 보실 수가 있으시더라고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페나 선생님 코멘트나 질문 있으세요? 궁금한 게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저 혹시 마지막으로 그 아까 TS가 5세 미만에서 월등히 증가한 게 어떤 원인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어떤 거 말씀? 트리코스피드벨브 스테노시스. 글쎄요. 이게 선천성이다 보니까 글쎄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선천성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5세 미만에서 네. 가장 많은 거 아닐까요? 요즘 이제 그 성인에서도 트리커스 피드 밸브 쪽으로 이제 예전에는 시술을 안 하다가 점점 관심이 가고 있거든요. 이제 네. 약간 이제 5세 미만에서 이제 특별히 증가한 이유가 있을까 하고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삼천반 협착 같은 경우는
치료 관련한 진료는 5세 미만 또는 10세 미만에서 가장 많은 발생을 보였지만, 뒤에 보시면 시술 쪽에서는, 시술을 제가 그걸 안 했나요? 제가 보니까 30세 이상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시술 자체는. 아, 네. 그래서 질환으로 치료를 보는 아이들 경우에는 5세 미만이 많지만, 성인이 돼서 시술하거나 수술을 하는 경우는 많이 늘었었던 걸로 제가 봤는데, 제가 자료는 준비를 안한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아, 네, 선생님 많이 나중에 기회 말씀 되면 한번 더. 다음에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한번더 만들어,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이 다 되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장 선생님, 아, 배려 네. 선생님, 발표자 선생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